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신장 기능과 전립선을 이롭게 만드는 돌가시나무 열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가시나무는 땅이나 바위에 기어 자란다 해서 땅찔레와 땅가시로 부릅니다. 또한 꽃과 줄기 가시 열매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찔레나무하고 거의 흡사해서 찔레 사촌이라 통용되고 약성도 많이 비슷합니다. 주로 따뜻한 중부이남의 서해와 동해 안바닷가에 서식해 있고 내륙에는 강가나 냇가 및 낮은 산빛 아래 자생해 있기도 합니다. 약용부위는 봄에 새순을 비롯해서 여름에는 꽃, 가을에는 열매, 겨울에는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심편으로 차갑거나 평하며 간과 방광, 신장, 전립선에 들어갑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고 풍과습을 제거하며 뭉쳐있는 혈관을 풀어 혈행촉진과 독소배출작용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옛부터서 근골통증과 신경병증에 사용해왔고 여성 출산 후 배가 쿡쿡 쑤시는 산후통 및 후배아리에 심루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뿌리는 뼈가 손상되거나 굳어서 뻣뻣하게 된 근육 따위를 원래의 상태로 풀어지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퇴행성 질환과 타박상 관절염, 다리저림, 수족마비, 쥐내림, 요통, 몸이 굳고 경직되는 현상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만성적인 통증 질환에는 땅찔레와 건생강, 토복령을 각 10g씩 배합해서 물 2리터를 붓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이 약초들은 대체적으로 뼈와 근육 사지마비, 근골동통을 완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독성작용도 없고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보다 부작용도 적어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돌가시나무 형실은 위장과 대장, 신장에 작용해서 여성 생리불순과 자궁염, 방광염, 당뇨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불통과 전립선 비대증, 생식기 및 호르몬 저하, 요독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옛고서에는 소변양이 줄고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와 심지어 막혀서 전혀 나오지 않는 소변분리에 쓰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방광하부에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막고 요독 폐색을 일으켜 소변 흐름이 감소된 상태를 정의합니다. 이 병증은 청장년층은 물론이고 6, 70대의 6, 80%가 비대증 환자일 정도이고 고령 남성의 대표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보다는 육식이나 우유 섭취가 많은 남성이 발병 빈도가 높고 소변 줄기가 힘차지 못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장기화가 되면 대표적으로 성기능 장애와 발기부전 조루증이 일어나고 그 밖에 회음부의 불쾌감이나 하복부의 긴장감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땅찔레 열매를 건조시켜 가루낸 후 울금 가루와 배합해서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풀어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울금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세포에서 강한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어 이미 특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영실은 혈액의 운행을 활발히해 독을 없애는 활혈해독이 있고 또한 심신을 안정시키는 안신강제하는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영실은 10에서 11월에 익은 열매를 채취해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건조시켜 물에 달여서 먹거나 술을 담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술을 담그어 마시면 신장과 전립선을 이롭게 만들어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리고 발기부전과 신체에 부족한 원기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익은 열매를 아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빼내고 3, 5일 정도 말린 후 담그시면 더 좋은 항산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용기에 영실을 넣고 30도 이상 담금 용수를 부어주시면 되고 꽉 밀봉해서 신선실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몇 개월 더 숙성시켜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또는 건조시킨 열매를 잘게 가루내어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거나 환으로 만들어 하루 세 알씩 먹어도 좋습니다. 돌가시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몸이 차갑거나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가시에 찔리게 되면 심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니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인뇨작용이 강함으로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오줌을 배설하는 요붕증과 내분비장애 환자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